가끔씩 종목도 이렇게 이제 주고요. 유튜브에다가 한 번씩 사봐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본인이 분석해서 사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종목 하나씩 나가는데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실제 그랬을까요? 한번 오늘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가. 네. 아, 많이 됐어요? 네. 그러면 종목을 줄 때, 종목을 분석해 줄때 사실은 슬쩍 발을 담가봐도 되거든요. 제가 사는 종목들은 여러분들한테 깡통 내는 종목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실 기업을 제가 추천했다든지, 템플턴 종목이, 예,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정지가 됐다든지, 또는 상장 폐지가 됐다는 종목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겠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네, 마이더스 손님도 어서 오세요. 이유는 한 번도 부실 종목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저는 급등주를 따라가려고 부실주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템플턴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로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서 들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지. 아, 그래서 진짜로, 이 계좌가 아침에도 또 왔지요. 우리 유료원이 이렇게 들고 가는 계좌를 보시면 부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아무거나 콕 찍어서요.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세요. 아무거나 찔러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뻘겋게 여러분을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사서 매수했는데 정지를 시킨다든지, 종목이 영업이익이 못 나서 전부 시뻘겋다든지, 이런 종목이 한 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더니 이렇게 사마콘대서가 179% 올라 있죠. 이건 뭐예요? 후성이는 지금 얼마예요? 121%요. 640을 벌고 있잖아요. K시텍 봐봐요. 81%인데 그럼 지금 다른 회원은 어떻게 해요? 처음 산 사람은요. 지금 160%가 넘었습니다. 중간에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예, 수익률이 줄어들었죠. 다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달리는 말에 그러면 어떡하라? 예, 편승하라. 이 말이 뭐냐? 아까 이평선 수렴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하자님도 있고, 또 뭐죠? 이런 것들이. 북핵이 뭐 문제가 돼서 아우성 쳤느니 어쩌느니 그러거나 알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샀다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알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북핵이 지금까지 1차 핵실험부터 자그마치 6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별로 떨어진 게 D-Day 플러스 예, 10일까지 지나가 봤자 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난 뭐죠? 막상 핵실험이 나왔다고 그 다음날 아우성 친 사람이 누군지 한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면 맨날 지는 게임만 하는 겁니다. 제발 제가 그냥 답답한 게,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죠? 4일이었나요? 아니야. 그러면 9월 며칠이었었죠? 핵실험한 날이? 자, 6차 핵실험이,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네, 부자도 매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요건 왜 저거를 안 올렸지? 아, 여기 있구나. 일요일이죠. 일요일 한번 볼까요? 그럼 월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을 가보면, 그 4일이잖아요. 4일이 뭐 했나 한번 봐봐요. 무슨 일을 벌렸나? 불쌍한 개미들은요, 주식을 무지하게 팔아요. 나중에 가서 코스닥은 샀네요. 그죠? 이렇게 개인들이 꼭 있죠. 거꾸로 한다는 거죠. 올라가면 팔고, 예? 떨어지면 더 사고요. 근데 진짜 좋은 종목을 더 사야 되는데,
살 줄을 몰라가지고 꼭 부실한 종목을 사요. 왜요? 본전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꼭 지는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아유, 가는 종목을 사야지. 왜 떨어지는 종목을 자꾸 살라고 그럽니까? 본전 찾으려고요? 예, 그게 바로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고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 방에 와서도 보면, 코스피 핵실험을 이렇게 꾸준히 왔는데, 9월 3일이네요? 6차 핵실험이 9월 3일이죠. 그러면, 예. 자, 9월 3일 날, 뭔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그러면 9월 3일 날 했으니까 4일 날 했죠.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사야 될때 사지 못하고, 팔아야 될때 산다는 거예요. 아, 지금 뭐가 메시지가 날라왔나요? 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못 가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지구가 멸망한다고 사과나무 안 심습니까? 과거에 우리,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시골집에 살고 있을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밤나무 좀 심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내가 60이 넘어서 이제 뭘 얼마나 먹겠다고 그걸 밤나무 심냐? 아, 그러지 말고 집 뒤에다가 밤나무 10그루만 심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휴, 그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밤나무 사다가 막 심어요. 어우, 아니, 이제 뭐 얼마 살지 못하신다며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너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못 산다고 못 따먹을 것 같으니까, 야, 몇년 걸리니까? 그랬더니, 웬걸요?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밤나무가 10그루 집 뒤에 뺑 들어가면서 했더니요. 그것이 가을만 되면 밤을 따다가요, 뭐죠? 아궁지 밑에다가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마르면서 밤이 탁탁탁탁 벌어지잖아요. 그럼 밤만 죽고 나머지는 불쏘시개로 들어갑니다. 말라서. 그것이 자고 한 10년을 겨울에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다 있죠. 다 담아놓고요. 예. 가스버너로다가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요. 그냥 티스푼으로 다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겨울에요. 달콤하면서요. 그죠? 나는 어머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코스피가 그러면 지수의 대장주의 강력한 상승세 이제 어디로 옮겨가는지 잘 보시죠. 네, 외인들이 그동안에 코스피는 계속 팔았죠.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다. 뉴스에 보면 온통 뭐 아이고 외국인들이 이제 떠나가서 다시는 안올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뉴스 그런 거 믿지 마요.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인 위인들도 도망가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요, 돈 싸들고 또 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가 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외인들이 지금 얼마나 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코스닥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처음으로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다시 역배열 만들고 또 올라가죠. 60일선을 통과했다가 내려왔다 다시 반등해 주죠. 이거는 이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 봤더니 진짜 외국인이 얼마나 사는지 잘 한번 보시죠. 이게 누구예요? 외국인들이죠. 끊임없이 사고 있죠. 그럼 내가 이 사람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실한 종목, 그죠? 짜릿한 상한가 종목을 가서 사면 외국인들이 사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급등주를 만지려고 테마가 좋습니다. 테마. 템플턴이 테마를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그렇습니까? 예, 테마를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들고 갔길래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수가 이제 61선 돌파하고요. 상승각도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좀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긍정적이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외인들은. 이게 2015년으로 또 다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북핵 실험이 되면서 이게 1차 떨어진 거 있나요? 이렇게 조사해 봤나요? 자, 2차 떨어진 게 없습니다. 3차 떨어졌나요? 오히려 리먼 사태나 IMF나 이런 때는 많이 떨어졌지만 핵실험했을 때 떨어진 1차, 2차, 3차, 4차, 5차에서 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개인 투자자는 도망간다는 거죠. 왜? 역사를 공부를 안 해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잠시 떨어지면 그냥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가면, 아, 돈을 될줄 알고 팔았다가 다시 사보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상승 테마는 주춤하는 사이에, 상승 테마가 지금 뭐죠? 아유, 뭐, 전기차하고, 저는 뭐, 전기차를 사면서 우리 의뢰원들한테 영원한 테마다. 앞으로 시대는 전기차 세대로 갈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떡하냐? 전기차주를 사야죠. 장기로 보유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테마가 요즘 강력하게 나왔죠. 그래서 환인제약이라든지 이런 건 강력하게 나와서 저희 사스 가만히 있습니다. 아유, 진짜, 그렇게 샀나요? 어떤 분이 런칭 방송하기 전날인가요? 금요일 날 저보고, 아, 전문가님, 아이, 그러지 말고 무료 추천주 주세요. 무료 추천자는 줘야 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었나 한번 볼까요? 무료 추천주가. 금요일 날 줬는데요. PNT. 전기차 주잖아요. 얼마나 올랐죠? 예. 네, 30% 넘게 올랐네요. 요날 준 건데, 요날. 요날 드렸죠. 예. 네, 9월 4일 날. 어떻게 됐어요? 8월 4일 날인가? 예, 8월 4일 날. 하나도 팔으셨나요? 또 팔았죠. 우리 유리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방에 오기 전에는 트레이더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조금은 적응이 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아, 전문가님, 내가 이 장대 향봉이 나가는 바람에 댕강 잘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 전문가님, 나 근데 이거 잘라 먹었는데요. 아, 또 샀어요. 그거 왜 잘라요? 가는 종목을. 아니,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데 탔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뭘 잘라 먹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아, 그러게 말해요. 요걸 그냥 못 참아서 댕강 잘라 먹고 또 올라가면 또 댕강 잘라 먹고. 아,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들고 있잖아요, 가만히. 가만히 들고 30% 났으면 됐잖아요. 그 1년 농사 끝나버렸네. 괜히 팔고 사고 한다고 뭐돈 엄청 벌것 같지만 돈 버는 것도 없고 증권사에다가 맨날 종만 치고 있죠. 아, 가만 있어봐. 증권사 돈 벌어야 돼. 증권사 지금 돈을 못 버니까 나라도 벌어줘야 되니까 종이라도 쳐야지. 아, 거기다가 부추기죠, 증권사는. 수수료도 안줄 테니까, 수수료도 안 내게 할 테니까, 어떻게 알아? 우리 증권사에 와. 그 대신 수수료 안 내게 할 테니까 많이 신용 걸어. 그 얘기잖아요. 신용 많이 걸어. 대신 수수료는 내가 물리지 않을게. 차. 개미들이 좋아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스토리 마케팅에 걸려들면 결국은 돈을 갖다 증권사에 바치는 거예요. 그것은 대출업계나 증권사들이 그렇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카드 하나 더 만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카드계에 있는 사람한테 또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카드 하나 더 만들면, 아이고, 우리 집돈 벌어주는 기계 왔네. 감사합니다. 말은 안할 뿐이지. 그죠? 카드 하나 만들면, 아이고, 우리 집돈 벌어주는 기계 하나 오셨네. 야, 기계 하나 잘 만들었어. 아, 체크카드 쓰면 되는데, 현금 서비스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요? 카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벌어주는 기계가 하나 고용한 거죠. 아, 10장 기계 오면 뭐야, 1년에? 얼마씩 볼까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아빠 좀 주준 좀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가 카드가 골드 카드만 4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돈을 많이 벌어주시는군요. 네, 그럼 카드사에서는 고맙다고 선물 보내주죠. 싫어요? 네,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예? 행복한 나라는 데도 없을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봐봐요. 사마콘대서가 무슨, 예, 뭐, 전기차 수혜주다.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어. 179%예요. 세상에. 후성이 사놓고 반도체 중 뭐, 자동차 뭐, 뭐? 전기차 뭐 수혜주래나 어쨌다나 우리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사서 좋은 종목 돈 버는 게 그냥 들고 간 거예요. KC텍, 뭐, 테스, LG전자, 봐봐요. 다 들고 있죠. SO1, 더전비전, 삼성전기 우선주, 크리넨사이언스 보시죠. 뭔 일이에요? 아까 이평선이 수렴한다. 30%나 있죠. 다 있잖아요. 봐봐요. 뭐가 없는 게 SK가스, 뭐, 우리은행, 환인제약 들고 있잖아요. 다. 에? 그러면, 크리넨사이언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평선이 수렴한다고요? 네. 오늘 또 올라갔네. 와. 이평선 수렴 좋아하시죠? 템플턴은 어디서 샀을까요? 계속 샀습니다. 야, 갑니다. 우리 갑니다. 매수가담. 아유, 그래도 못 샀어.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네, 벌써. 이게 이평선 수렴이잖아요. 근데 뭐요? 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더 가라. 오늘도 또 신고가네. 전고점 돌파했네. 야, 그거 어디까지 갈래나? 한번 여기서 사가지고요. 뻥 날라가서 상한가 가니까 댕강 잘라먹었어요. 템플턴은 종목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 나가서 상까지 나오면 아 이제 먹고 나오시죠. 다 떨어지면 또 사요. 진짜요? 다 떨어지면 또 사요. 빠루가 그랬습니다. 빠루.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 좋은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 아직 떨어지면 좀 어때? 아, 전문가님, 세상에, 이거, 뻥 나가서 상한가 두번 나가. 아유, 이거 뭐70% 넘게 나갔습니다. 아, 잘라, 잘라. 그만 먹어. 댕강 잘랐습니다, 또. 그래서 가서 쭉 떨어져갖고, 이게 바닥이 딱 가면, 그 다음에 또 사. 좋은 종목이니까. 아, 전문가님, 진짜 맞는 거, 단타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안 빠지, 그냥 야금야금 가면 계속 들고 갑니다. 그죠? 아니, 삼화콘덴서가 이렇게 같이 급등 나갔습니까? 에? 급등 나갔습니까? 아니, 얘가 세상에 여기서 샀는데요. 처음 사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또 샀습니다. 박스 돌파해서 또 샀습니다. 또 샀,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템플턴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저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절대로 못 사게 막습니다. 사지 마요. 사다가 죽습니다. 물타기 하는 사람은 템플턴 식구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 항복하니까,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마라. 그냥 구경해요. 좋은 종목이니까. 구경이요? 네, 알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안 팔아요. 언제 샀을까요? 또 삽니다. 추가 매수. 어? 아, 안 무서워요?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 기가 막힙니다. 추가 매수. 에이, 거짓말인 것 같아, 저거. 날짜가 여기, 저 관심 종목이에요. 날짜가 다 적혀 있어서,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 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유령 보고, 빨리 추가 매수! 강력하게 나간다! 추가 매수! 어떻게 됐을까? 얼마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에이, 전문가님 진짜 맞는 겁니까? 우리 유령들은 오래 계신 분다 알아요. 얼마 나갔어요, 벌써? 예, 144%. 그러니까 지금 180 몇 프로를 들고 있죠.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냥 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내신 거예요. 계좌가 이거. 봐봐요. 이거요. 팔았나?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다 잘라먹고 더전비전 뭐 여기 이따가 또 재밌는 종목 또 보여줄게. 그죠? 안 팔았죠? 하나도 그냥 다 들고 있잖아요. 수익 내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없나요? 다 밑에 있어요. 자, 또 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 전문가님 신고가 나면 이격 났다고 댕강 자릅니다. 전문가님 더전비전 이격 났어요. 댕강 자릅니다. 거의 90%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대격 이격 났다면 다 잘라버립니다. 템플턴은 안 팝니다. 왜요? 가치주를 샀기 때문에 안 팝니다. 떨어졌어요? 안 팔아요. 그냥 들고 갑니다. 또 갑니다. 또 사. 추가 매수. 또 가. 추가 매수. 그러니까 이 계좌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사마콘에서 179%가 그냥 있는 거예요. 잘랐나요? 이격 났다고 잘랐나요? 단기로 먹었나요?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트레이더 하시는 분은 또 각기의 성격에 맞는 트레이더라는 건 저는 말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리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공부하라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더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갑니다. 큰 수익이 났으면 자릅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봐야 되겠네요. 예. 이거는 자그마치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샀습니다. 얼마나 오래 샀냐? 10개월 동안 샀습니다. 얼마 갔을까요? 예. 얼마 갔는지 한번 보시죠. 잘랐습니다. 400%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잘랐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3일 동안 매도하라고 계속 유료방송에서. 자, 이제 그만 먹고 나오시죠. 얼마를 먹었을까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180% 이상을 먹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계좌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 녹화 방송에 보면 계좌가 180% 나 있는 사람 거 매도 사인 나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죠? 흔들릴 때마다 추가 매수합니다. 또 추가 매수합니다. 그래서 먹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짜릿하게 상한가 이거 10% 먹었습니다. 7% 먹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해 꾸준히 들고 가서 큰 수익 내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료원들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이 있죠. 정말 그랬을까요? 자, 신고가 행진을, 자, 그럼 종목 이제 공부를 슬슬 가볼까요? 시장 흐름에 따르는 매매를 하라. 이거는 지금 금방, 예, 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죠? 외인들이 북핵 실험과 관계없이 연일 코스닥을 순매수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예측을 해가지고, 물론 이거, 맞췄다고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기록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2015년 1월 2일 날 제가 아침에 블로그에다가 시황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장은, 이제 2016년에 갈까요? 지난번에 한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못 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려서. 이날은 1월 2일 날 장이 열리면서 그동안의 외인들이 코스닥을 끊임없이 매수했습니다. 올 연초에는 코스닥장에 가게 생겼네요. 조심하세요. 우량한 종목을 들고 있다면 절대로 매도하지 마세요. 신신 부탁하건대 절대로 매도하는 방법은 어리석은 투자자다. 하지 말라. 얼마나 갔을까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요. 안 사던 기관 투신이 여기서부터 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얼마까지? 788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매도가 나왔죠. 2016년엔 어떻게요? 금리 올린다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다가, 저거 다 쇼다. 걱정하지 말고, 금리가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호의 찬스가 옵니다. 그럼 무슨 주식을 사야 됩니까? 4대 은행을 사라. 2016년에 우리 은행주를 미리 유료원들은 사서 들고 있다가, 30% 수익 나 있는데, 그때, 2016년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사 또다시 금리 두 번째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에서 뭐라요? 금리를 또 올린다고 그래서 잘 걸렸다. 또 사라. 금리 올리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라. 두 번째 그래서 8월 27일 날 4대 은행을 샀던 겁니다. 무료 방송에서 4대 은행 추천했고요. 여기서는 이미 매수해서 1월 달에 2월 16일 날인가요? 2월 16일날부터 주가가 코스닥이 올라갔죠. 강력하게. 전문가님 그렇게 딱딱 맞췄습니까? 아유, 다 맞힐 수는 없어요. 제가 무슨 신입니까? 다 맞추기. 이게 절호의 찬스가 왔다. 매수해라. 실제로 매수해서 은행주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날 무료방송에서 4대 은행을 추천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료 회원들이 전문가님, 30% 이상 올라왔잖아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아니, 왜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럼 사야지, 4대 은행을. 안 사더라고요. 어제 또 이렇게 흔드니까 또다 도망가죠. 템플턴은 그냥 들고 가. 뭘 걱정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요. 8월 27일 날이 언제?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갖고 들고 왔으니까, 30% 수익 났으니까, 이걸 보여줬더니,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는 이렇게 보면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다는데, 8월 27일 뭐 어디 여기잖아. 아, 난 불안해서 못 사.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안 삽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랬더니, 어떤겨요? 템플턴 방에서. 아빠는 주지도 않는 거 알겠네. 가만히 있어. 제주은행 사놓고. 차, 이거 팔아다가 4대은행 사라고 제가 노래를 했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무료방송에서 얘기했는데도, 죽어도 안 팔더라고요. 예, 8월 27일에 여기잖아요. 이것 한번 나갔다고 죽어도 안 팔아요. 4대은행 사라. 이거 팔고. 예, 실적 부진하니까 글리 가라. 아, 이거 본전 줄 겁니다. 그냥 죽어도 안 팔아요. 결국은 뭐예요? 4대은행은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 돼 버렸죠. 가르쳐줘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은행을 샀은 사람은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8월 27일 나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그냥 안 팔고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예, 64%입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예, 1,000만 원 담을 수 있고, 500만 원 담을 수도 있고, 300만 원 담을 수도 있고, 담았으면 수익이 벌써 이게 64%면 얼마예요? 그런데 이 제주은행을 못 바꾸는 거예요, 죽어도. 이게 줄 거라고, 바닥이라고, 좋다고 그냥, 바닥이라고. 바닥이 무슨 좋은 거예요? 바닥을 돌아서서 갈때 사야 좋은 거지. 가지도 못하는 종목을 붙들고서 계속 본전 줄 거라고. 이게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림앤사이언스를 사놓고 자 돌아서서 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사라. 괜찮다. 좋은 일이다. 정부 수혜주다. 들고 가자. 추가 매수 또 합니다. 추가 매수. 진짜 수익이 나죠. 환인제약이요? 볼까요? 언제 샀나? 언제 샀나요? 8월 23일 날. 아니야, 이거 말고. 얘는 뭐 여기서도, 아유, 전문가님 떨어지는데, 다 우리 살까요? 사요, 들고 왔어. 그 다음에, 하나하나 천천히 나갈게요. 이게 무슨 종목이죠? 제가 8월 4일 날, 추천해서 준 종목이죠. 무료 방송에서 준 종목입니다. 어느 분이, 오늘 오셨나 몰라. 제가 아이디까지 기억하거든요. 아,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요. 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이고, 참. 딴데 가셨네? 급하니까, 그죠? 급한 거 먹어야 되니까, 전문가님. 아, 그랬어요? 돼지삼이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이 뭘, 따라오신 분인가? 아니, 뭘 팔어, 팔기는,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데, 팔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자, 이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사서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죠? 신고가 행진 이후에 순환매가 돌아오는데 이걸 못 산다. 시장이 한 업종의 강한 상승으로 100% 이상을 단숨에 수익을 내고는 어디로 갑니까? 순환매로 갑니다. 은행주가 저렇게 100% 이상 났다가 어디로 갔나요? 다시 갑자기, 뭐, 수소차?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예. 제약 바이오? 급등 위에는 뭔가가 급락을 주다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업종에서 상등한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상승 테마에 외톨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 주도주를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림의 떡이죠. 뭐 사야 됩니까? 아, 전문가님 어떤 거 사야 돼요? 아이고, 신고가에 행진하면 무서워서 제가 손못 나갑니다. 30%만 올라도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신고가 행진 종목을 삽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제약주 업종이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급등해 주니까 뭐요? 개별주를 사지 않고 섹터 지수인 뭐 사죠? 여러분 뭐 사나요? ETF 사죠. 아, ETF가 잘 가, ETF. 자, 제가 무료 방송에서 템플턴이 ETF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심풀이로 이 계좌에 있는 분이 팔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ETF 그 에너지주하고요. 여기 에너지주 들고 있지, 에스오리오. 에너지주하고 보험주를 그냥 심심풀이 그냥 100만 원만 사서 묻어봐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다. 진짜요? 예, 네, 한번 가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아시죠. 타이거 에너지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러니까 에너지 화학이 간다. 에너지 화학이 간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엄청나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템플턴은 왜 알고 있는 거죠? 템플턴이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똑똑해서요? 천만에요. 그건 뭐예요? 유가가 26달러 깬다라고 그랬다는 건 반대로 깨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정유주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ETF 정유주 사면 돈이 된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섹터 지수인 ETF가 여러분이 누구보다 한번 해보시죠. 개별주보다 돈을 더 벌어주는 일은 없다. 아, 전문가님, 그런 비밀을 막 통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ETF 사겠습니다. 개별 주식 필요 없습니다. 종목을 분석할 수 없다면 ETF 사야 됩니다. 종목을 분석할 수 있다면 개별주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추천하면 ETF를 사는 겁니다. 네, 돈큐님도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얘가 바닥이 얼마일까요? 2015년 1월이네요. 1월부터 섹터 지수가 얼마나 상승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승률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요? 97%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샀으면 100% 돈을 벌었네. 야, 신난다. 신날 것 같죠? SOE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막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자, SOE. 2015년 1월이라고 그랬죠. 2015년 1월.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얼마예요? 몇 프로입니까? 보이나요? 몇 프로인지 한번 써보시죠. 보신다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예? 여러분은 이런 비밀도 모르고 알고 계시죠? 이 비밀을 알았다면 ETF 살까요? 템플턴 안 삽니다. 왜요? 기업 분석은 재무 분석을 하니까. 재무 분석해서 ETF 사지 말라고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ETF 살돈 있으면 무슨 주식 사라? 증권사를 위한 주식이잖아요. 여러분이 개별 주식 사면 증권사를 위한 주식인가요? 재무 분석에서 좋은 종목을 사서 이렇게 153% 수익 볼래요? 아니면 97%의 수익을 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다시 ETF 추천하신 분들은 또 오해 살 수도 있으니까 오해하진 마세요. 이것이 섹터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요, 그걸 오히려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유리원들은 종목 계좌를 보니까 하나 ETF가 있는 게 없잖아요. 개별 종목을 들고 있잖아요. 템플턴이 하는 방식이니까. 저는 사란 얘기 안 합니다. 개별 종목 충분히 골랠 자신이 있는데, 구태여 ETF를 사서 수익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안 산다. 사지 마라.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당도 더 많이 받는다. ETF는 뭐예요? 배당을 나눠 먹는 거잖아요. 증권사하고요. 나그 방법을 알았었다. 그러신 분만 3번. 나는 처음 알았다. 4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거와
이유를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업종 사이클을 가는 종목을 매수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팔지도 않아요. 고평가 나면 파는 거예요. 전문가님, 어디가 천장입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고점 영역이 어디십니까?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풍산이었습니다. 고점 영역이 어디입니까? 왜 고점 영역을 따지죠? 아, 주가가 가는데 왜 고점 영역을 따져요? 그냥 붙들고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갈까요? 갈 때까지 가봐요. 아,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가는 종목을 꽃을 뽑아와서 잡초를 키울 건가요? 그죠? 모르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가르쳐 주잖아요. 지경님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걸 투자해야 내가 돈이 더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배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러면 다른 섹터 짓을 다 해보시죠. 템플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죠? 오, 진짜 다 보니까 정말 맞네. 제대로 공부한다면 지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쁜 미소님 오셨네. 예쁜 미소님 PNT 사셨나요? 지난번도 질문했는데 아직도 못 사셨나요?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템플턴 식구들은 안 사고 있구나. 더 좋은 종목이 있는데 살 이유가 없죠. 그죠? 좋나요? 나쁜가요? 멋지게 들고 갔죠? 안 팔아요? 또 이거 댕강 자르지 마세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3분기 실적도 개선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가겠죠? 근데 왜 팔아요? 이걸 했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또 갑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죠? 자, 신고가가 나면 두려워서 사지도 못하고요. 신고가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절맵니다. 전문가님, 두려워요.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래서 시장을 읽어야 돼요.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읽어내면 투자의 자신감을 얻게 되죠. 자, 요 시장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 장이에요? 시장이 상승장이잖아요. 그죠?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 모릅니다. 공고. 이게 잠시 떨어졌다고요? 아유, 크게 보셔야지. 이거 뭔일 있어요? 아무 일 없잖아요.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차트 기법을 다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죠. 누운 만큼 가리라. 그러니까 이만큼 누웠으니까 누운 만큼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가면 갈 때까지. 더더욱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린다면 더 좋겠죠. 잘 걸렸다. 이미 돈은 풀릴 대로 풀렸으니까. 시장이 더 가라. 시장이 더 가라고 박수 쳐주면 되잖아요.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 시계가 어떻게요? 강세장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실적 장세 갈 때, 가만있어요. 천기누설을 조금 할까요? 아이고, 실적 장세를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실적이 좋은 종목이 가는 거고요. 실적 장세 전반에는 뭐가 가요? 철강, 그죠? 비철금속, 화학, 소재 산업이 가는 거예요. 그 템플턴 식구들은 뭐요? 철강 종목 들고 있고, 화학 종목 들고 있고요. 다 들고 있는 게 소재 산업이 들어가는 뭐, 풍산이 들고 있고,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 장세가 끝나고 나면, 강세장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 장세 후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2017년 상반기에는, 좋은 선수님도 어서 오세요. 상반기에는 누가 갔어요? 대형주가 갔죠. 그럼 실적 장세 후반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마포구 보안관님 어서 오세요. 멋진 또 수기까지 쓰셨네. 감사합니다. 자, 후반에 가면 뭔 종목이 가요?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겁니다. 전환점은 언제 될까요? 전환점은 금리를 잡고 올릴 때 서서히 전환점으로 오겠죠. 주도주로 갔던 대형주들이 뭔가가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실적이 부진화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중소형주가 뜨기 시작할 거니까 중소형주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형주와 대형주를 꾸준히 들고 왔다면 그때는 중소형주가 대박을 줄 겁니다. 전문가님, 그건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예. 어디서 공부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인이 쓴 주식시장을, 뭐예요? 읽는.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 한 번만 읽어본다면. 아, 시장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도움 돼요, 안 돼요? 템플턴은 천기능을 막 해줍니다. 왜요? 진짜 힘들어서 투자가 엉망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방에 와가지고 진짜로요. 전부 마이너스 들고 와요. 계좌를. 얼마나 보유한 겁니까? 2년이요. 2년 들고 왔는데 전부 마이너스. 예, 40종목 들고 있는데 8종목만 수익 따고 들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 그랬더니 템플턴 전문가 무료방에서 추천주를 산 것만 수익이 났대요. 그게 3ETH의 60 몇 프로나. 나머지는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수익이 안난 거예요. 전부 마이너스예요. 부실 종목 막 들고 있어요. 이것만 수익 나 있는 거, 이것만. 아휴, 나머지는 수익 쬐끔이고요. 이것만 60%. 무료 방송에서 듣다가 그냥 샀대요. 좋은 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수익 선생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강세장이 얼마나 될까요? 강세장이 끝나갈 때는 대장주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강세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2 내지 4년간 지속됐으며 약세장이나 불황이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주가나 거래량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식시장이나 개별 시장, 개별 주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늘 주목하고 가다 보면, 야, 주도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들고 가야 되죠. 무슨 고점이 얼마니? 뭐 여기서 이제 고점 끝났다고요? 끝나는 게 어딨어요? 더 가야지. 안 잘러. 템플턴 19는 그러니까 안 잘러. 한번 볼까요? 안 잘랐는지 잘랐는지. 자, 또 뭐요? 여기까지 했죠. 이건 무슨 종목이에요? 녹십자 셀. 반가워요? 에덴 동사님 뭐 이름이 달랐었나요? 어서 오세요. 매수 추천의 강력 보유에서 지금도 들고 간다. 셀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료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하니까 전문가님, 아유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뭘 큰일 나? 아 이렇게 떨어졌는데 추천 여기서 나갔는데요. 아 이렇게다가 다 떨어져서 수익도 다 까먹었어요. 팔까요? 그래서 뭘 팔아요? 그랬더니 아 그랬어요. 네 반갑습니다. 팔긴 뭘 팔아? 그냥 들고 가지. 이랬더니 아 진짜요? 괜찮아요. 좋은 종목 사놓고 뭘 이거 좀 조정했다고? 아니 10%좀 조정했다고? 15%인가 조정했나? 뭐 그냥. 그냥, 뭐,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됐나요? 그냥 팔고 싶어서, 팔고 싶어서, 이게 또 올라갔네. 이걸 어떡하냐. 여기서 팔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래서 팔지 말고 또 들고 가. 땅땅땅 올라가니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아, 실제 있던 일이에요. 아, 무료 종목은 이미 PNT를 줬는데 뭘또 달라고 그래요? PNT 그냥 또 사면 되지. 그죠? 또 사면 되지. 얘가 여기서 끝날까요? 그러면 그냥 분할로 사서 한꺼번에 제발 좀 추천해주면 막 질르려고 그러지 말고. 아유, 아직 갈길 멀어. 조금 사보지 뭐. 네, 박경님도 어서 오세요. 조금 사보지 뭐. 그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겨요.
뭘 팔라고 애쓰고 그냥 내 증권사 수수료주고 고생을 해요.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또 생긴다. 환인제약도 사서 1, 2, 3 이렇게 산 거예요. 뭐 갑자기 무슨 테마주가 나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고 실적이 개선되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선행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테마를 붙여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은 뭐예요? 조용히 들고 가.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수익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나중에 산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요. 그러니까 십몇 프로 사이 나 있죠. 아까 보니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좌에 진짜 들고 있잖아요. 여기요. 환인제약 12%. 팔았나요? 아이고 안 팔고 끄떡도 안 하죠. 잘라먹었나요? 안 잘라먹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진정한 장기 투자.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파나 봐라 내가. 내가 안 팔아. 절대 못 팔지. 돈 벌어줄 때까지 안 팔아.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강세장엔 뭐요? 종목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팔고사고를 해요. 진짜 그랬을까요? 예. 시장의 방향을 그래서 읽어내면 투자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 흔들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갔을 때뭐준 거예요, 진짜. 더 좋은 종목을 한번 보여줄까요? 어이도 없죠. 예? 이건 뭐요? 환인제약 이렇게 했죠. 이따가 더 멋진 종목이 또 나올 거예요. 그죠?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면 현재 시장은 어디로 가? 시장 시계가 어디로 가고 있죠? 상승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다 팔고 도망갈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주도주는 한 개만 있는 건가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주도주가 한 개라고만 생각했죠? 주도주는요, 업황이 가는 종목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업황이 상승하는 종목, 아까 뭐죠? 에너지, 아까 뭐 했어요? ETF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코덱스 에너지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죠? 정유주가 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정유주의 S오일, SK이노베이션이 주도주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업황에는요. 반도체 그럼 누가 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4대 은행 가서 4대 은행 안 갔나요? 4대 은행 갔잖아요. 그럼 주도주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지요. 그 주도주들이 다 함께 차차차 가다가 이제 서서히 주도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적이 부진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서서히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해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가르쳐 줘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걸 어디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꼭 읽으세요. 누구 책 읽어요? 윌리엄 오닐이 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읽으세요. 아, 전문가님 책을 얼마나 읽었고, 다 거기, 이책저책다 알고 있습니까? 한 650권은 읽었습니다. 제가 런칭 방송 때 한번 보여주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주식에 대한 흐름을 아, 공부하지 마. 그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냐. 그냥 전문가가 있죠. 종목 추천하는 거나 받고 그냥 그거나 먹고 말게요.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공부해서 제시리 부모가 뭐라 그러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어떡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멋진 말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유리원이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님, 아, 우리 딸이 글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열심히 책을 보니까 딸이 있다가, 엄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스카이도 가겠다, 스카이. 야, 이거는 주식시장은 말이야, 총칼 없는 전쟁터야. 내가 안 하면, 있는 돈도, 눈 보고도, 깡통 나. 예? 추천주라고 샀더니, 부실 종목 추천해서, 정지됐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깡통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 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 오신 지 100명이 넘는데요. 오신 분들이 깡통나는 종목을, 예? 깡통나는 종목을 보유했을 때 기업 분석을 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나 기업 분석 안 해서 깡통났다 그러시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봐요. 벌써 두 분이 눌렀어요. 또 한번 눌러보시죠. 개인 투자가 깡통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예? 깡통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재무 분석을 할줄 몰라서 안 했기 때문에 깡통이 난 거예요. 그럼 좋은 종목이 깡통 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모르죠. 은행에다 저축할 돈 빼다가, 큰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빼다가 뭘 해라? 그 은행 주식을 사라. 절대 망할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깡통난 사람이 하나같이, 템플턴도 똑같았습니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깡통을 내는 겁니다. 위너바,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얘가 왜 여러분들을 정지시켜버리죠? 왜 정지시킨 거예요? 얘를 안 보잖아요. 기업 분석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차트가 갈것 같아요, 차트가. 아, 차트가 지금 이평선이 수렴해서 갈것 같아서 매수했더니,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죠. 자, 크리넨 사이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또 올라갔네. 아유, 정말 전문가님 이뻐 죽겠어요. 그럼 얘가 위노바처럼 시뻘건 종목입니까? 어디 여기 시뻘건 구석이 한 군데도 있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템플턴이 또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멋진 시세를 먹었으니까 또 내려왔으니까 또 사라. 돈 번다, 이 기업은. 또 사. 정부 수혜주다. 내년 상반기 여름 되면 또 미세먼지 황사 나오면 더 좋은 일 벌어질지도 모른다. 매수가 다 매라.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부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요. 차트가 갈것 같다는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깡통 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돈 버는 기업을 동업했다 그러면 깡통 내라고 떼밀어도 깡통이 안 납니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다. 템플턴이 공부를 전도하는 방법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리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으니까 그 공부를 해놓고 그냥 사서 들고 가라.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 개인 투자가 거의 다가 깡통 났던 게, 자,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Natural Endotech.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멋지게 나갔죠. 신규 상장 종목, 주식 격언입니다.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야? 도망쳐라. 시초가를 돌파하고 왔으니까 어때요? 마지막 상한가를 딱 먹고 나와야 되는데 요걸 몰랐지. 기법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4만 5천에 이날 제가 진단해 주면서 빨리 도망쳐라. 저는 4만 5천 원이 번저니까요. 전문가님 걱정이 없습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원이. 요날이죠. 기관과 위군이 쏟아부으면서 400억을 쓸어버렸습니다. 쏟아버렸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거꾸로 400억을 샀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차트를. 외국인 팔았죠. 기관 쏟아부었죠. 개인들은 죽어라 샀습니다, 이날. 전문가님, 나는 4만 5천이 본전이에요. 이게 4만 5천 원이니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걱정됩니다. 그러지 말고 매도 하시죠. 본전이라도 챙기셔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그랬더니, 아, 괜찮대요. 그 다음날부터. 하하하하, 웃다가 그냥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와서 또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 무슨 일이 벌었어요? 조카 녀석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삼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 지금 누가 아는 사람인데 중국에 수출길이 열려서 뭐돈 번다고 사라는데 사야 돼요? 죽으려면 살아. 돈 뺏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 네 마음대로. 좋아. 어떻게 됐을까요? 다 팔아먹자는 소린데 뭘 모르고 사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시키나 보시죠. 만약에 여기서 상한가에 따라가서 샀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얼마까지? 자, 1년, 2년, 3년, 2년이죠. 2년 동안 곤두박질 치고 나면 과연 이 사람이 더 들고 갈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샀으면 얘가 여기까지 왔으면 들고 갈수 있을까요? 여기 가서 항복했을 거예요. 여기서 항복하든지.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댕강 잘라버리죠.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기업을 분석해보면 간단한데. 템플턴이 추천하던가요? 아니요. 저는 안 합니다. 돈을 못 버니까. 돈 버는 기업은 전 동업합니다. 돈못 벌면 일단 안 합니다. 트레이더는 가능해요. 왜요? 차트 보고 매수 매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일단 안 삽니다.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여러분이 친구한테 동업할 때 친구가 돈 버는 게, 아, 갈비집을 냈어. 야, 동업하지. 근데, 아, 좀 자금이 좀 딸려서 좀 확장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돈잘 벌었냐? 아, 잘 벌었지. 야, 장부 좀 줘봐. 잘 벌었네. 그럼 나도 좀 끼워줘라. 이렇게 하겠어요? 너나 혼자 잘 벌어. 안 가겠어요. 돈잘 버는 게 보리면 돈 싸들고 가서 나도 동업시켜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기업을 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차트가 갈것 같습니다, 차트가. 그러니까 사야 됩니다. 야, 20일 이평선이 다 어쩌고. 템플턴은 장기 투자기 때문에 다른 것뿐입니다. 트레이더 전문가하고 다르지, 그것뿐이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급해서 나는 그렇게 오래 장기를 못 들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트레이드 해야 됩니다. 트레이드에 맞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샀다 그러면 안 파는 성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템플턴에 와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에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천히 여러분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이런 거 사가지고요. 그죠? 네, 엠벨리님 어서 오세요. 아직도 이런 거 사가지고 위노바 자 보자 한번 그 전부 다 박살낸 종목들 한번 보시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예, 대한전선 다 이거 다 뭐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전선 다 감자시켜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아프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래도 사나요 여러분들은요? 해 뜨는 마을님도 어서 오시고 사나요? 제이 스테판 뭐 엄청난데 전부 다 왜들 이런 거 사는 거죠? 장기 투자는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트레이더는 되죠. 보타바야가 뭐로 바뀌었더라? 뭐? 아케아? STX 이런 거왜 사는 거죠? 얘가 여러분을 돈 벌어줄까요? 에? 돈 벌어줄까요? 다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이 이유는 뭐예요? 딱한 가지예요. 돈못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깡통 나는 겁니다.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했으면 깡통 날라고 때밀어 벌어도 깡통 안 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안 배우려고 합니다. 템플턴의 왕에 오면 너무 쉽게 한눈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에 눈이 뜨게 만들어 줍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니,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문가님, 이런 종목 골라봤는데 괜찮아요? 좋은데요? 한번 사보시죠. 이렇게 바뀝니다. 트레이더 하던 사람이 바뀌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전문가님, 오늘 드디어 제가, 예, 스마트폰으로, 뭘 했다? 스마트폰으로 현재가를 안 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월급날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전문가님, 내 종목이 저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싸게 사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유리원이 단타를 친다고.
이제 방송사로 옮겼으니까 제가 예,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는데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만 하면 밤 근무를 하시라서 퇴근만 하면 12시에 딱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문 닫아 걸어요. 밥 먹고 왔으니까. 문 닫아 걸고 어디로 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지. 뭐 하려고요? 단타 하려고. 들어가서 문 닫아 걸면, 참, 송경재님도 어서 오세요. 아내고 자식이고 알게 뭐야. 야, 얼씬도 오지 마. 알았어? 뭘 하는지 아내도 몰랐대요. 문딱 닫아 걸고 이제부터 3시 반까지 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12시에 들어갔고요. 그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전문가님, 아, 공부하러 왔습니다. 홀로서기 공부하려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어느 순간, 한 보름이 지났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스마트폰을 내가 현재가를 안 쳐봤다니, 내 기적입니다, 기적. 아, 내가 현재가를 안 쳐봤습니다. 나 하루도 현재가를 안 치면 잠을 못 자거든요. 올라간지 떨어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걸 돌파했습니다. 자랑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 자기가 바뀌었다고. 당신 요즘 뭐가 변했어? 아, 그 반찬이 달라지더라는 거요. 왜요? 전에는 퇴근하면 그냥 종알같이 들어와서 문 닫아 걸고 들어가서 단타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인사하지, 그 다음에, 뭐죠? 들어가서 문 잠그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샤워하고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아, 이게 생전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남편이 당신 요즘 변했다고 그래서 뭘 변해? 그래서 아 요즘 왜문 닫아 걸고 들어가지 않고 저럴까? 신기하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다잖아요. 와그 전무가 누구야? 누구야? 야 고맙다야 진짜. 아 우리 저기 왕초보님은 세상에 200만 원 들고 들어온 분이 있어요. 돈이 400만 원뿐이 없는데 누가 소개했다는 거예요. 템플턴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하고 와.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주식 관심도 없어. 아니, 돈 400만 원뿐이 없는데 무슨 주식을 하라 그러는 거야, 진짜. 아니, 그럼 회비가 얼만데? 근데 198만 원. 3개월이 198만 원이었습니다. 아이, 진짜. 선배, 진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돈 400만 원뿐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무슨 주식을 하라고, 주식 공부하고 오라고. 말도 안 돼. 아, 그래갖고 계속 버팅기다가 하도 강권을 해서 자기가 들어가 봤대요. 어우, 해바라기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가지고, 200만 원, 198만 원 돈을 냈잖아요. 남은 게뭐 있어요? 198만, 200만 원뿐이 없잖아요. 그 와서 공부를, 3개월 공부하고 나서 주식을 이것저것 가르쳐 준 대로 사보기도 하고, 그래서 들고 왔는데, 아,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200만 원이 월급 타면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에요. 예, 금요일만 되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나가서 친구한테 가서 어울려서 쇠주 한잔 먹고 뭐밥 먹고 이랬는데 이제 다 그런 거 버려버리고요. 아 금요일 가면 그냥 총알같이 집에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 공부. 세상에. 아 그러더니 그게 세상에. 네 어서 오세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더니요. 아니 이제 7, 800만 원 넘었습니다. 4개월 지났더니 1000만 원 넘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금요일만 되면 친구 만나러 되고, 누구 만나고 되고, 만나다니면서 밥 사먹고, 술 먹고 그러는 바에 돈다 까먹었는데요. 아, 돈만 생기면 그냥 가서 주식 사느라. 아내하고 둘이 용돈은 무조건 가서 주식 산다. 공부해가지고. 아이, 세상에. 그랬더니, 해발끼니 안 잘라주셔서. 안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1000만 원이 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뭘 털렸는지 보내보세요. 에? 뭘 털렸는지 이거. 템플턴은 안 잘려요. 부실 종목 추천했나요? 열리 보내보세요. 진단 한번 받으세요. 아우 일체 유심전도 어서 오세요. naver.com. 개별적으로 진단은 안 해주고요. 공개 방송에서 진단해 드립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계좌를 봐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최근에 가만히 있어봐요. 해발기님 추천 주사 뭐 수익이에요. 근데 뭘안 잘라줬어요. 예. 그러면 됐지 뭐. 전 다른 것이요. 아유, 제가 추천하는 거안한 거는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다른 전문가 추천한테 물어봐야지, 추천주를. 에휴, 왔다 갔다 하다가, 에휴, 정말로. 템플턴 방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또. 그죠? 무료 방송에도 끊임없이 얘기한 거. 자, 그러면 한번 노래 한곡 듣고 또 가자고요. 뭐가 궁금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추천주는 다 수익이고, 추천 다른 전문가한테 받은 거는 깡통은 안 났겠지. 깡통 난 것도 있어요? 아, 그랬어요? 일제이신전 어서 오세요. 아, 요즘에 잘 나가는 종목들은 무료 방송 왔으면, 유튜브를 좀 들었으면 종목을 샀잖아요. 수익수 승인도 보나요, 유튜브? 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아, 그 얘기해줘도 막 괜찮은 건가 뭐. 예? 괜찮은지 모르겠어. 아유. 예? 무슨 종목일까요? 아, 이런 거좀 사서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휴, 어제 샀어요. 얼마나 좋아. 내가 그냥 아예 알려줬어, 유튜브에다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또 사라, 또 사. 어제 샀어요? 떨어졌을 때? 아유, 축하드립니다. 반등했네. 아이고. 눈치 빠르면 역시 돈이 돼, 그죠? 눈치 빠르면. 템플턴은 어디서 샀을까요? 여기서 샀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팔아먹었어요. 아유. 자, 봐요. 우리 저 1년 대신 회원권 계좌를 어떻게 하고 있나. 보여드리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봐봐요. 자, 엠벨리님 어떻게 됐어요? 사마콘덴서 봐요. 179%. 봐봐요. 후성 121%. K시텍 81%. LG전자 57%. S오일 봐요. 53%. 다 들고 있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 30%. 한 개도 안 팔았잖아요. 에? 뭘 팔아요, 팔기는. 아휴. 그래갖고 그냥 쟤 팔아, 다 팔아먹고서 잘라먹고, 제가 조금 이따 또 할게요. 노래 한곡 듣고 가자고요.